자, 오늘 끝으로 이제 뉴스지. 아,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이 봄과 잘 어울리는 소식이네요. 네,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이 찾아오면 자연이 주는 큰 위안을 느끼게 되죠. 곤충과 꽃, 이끼와 같은 자연의 모습을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 아일랜드 청소년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지에서는 15살 자연주의자 다라 맥커널티를 만나보시죠. 다라 맥커널티는 어렸을 때 자폐증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요. 자폐증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상처와 불안 속에서 살던 그에게 자연은 안정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정원과 숲의 자연을 가까이 관찰하면서 블로그에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그가 한 달락도 제대로 쓸 수 없을 거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한 편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봄이 시작하는 춘분부터 사계절을 돌아 다시 춘분에서 끝나는데요. 대륙 검은 짓박이부터 개구리, 토끼, 민들레까지 책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맥커널티의 오랜 관찰이 만들어낸 섬세한 표현과 날카로운 감수성은 깊은 통찰을 줍니다. 책이 출간된 후 수많은 언론에서 그의 일상을 조명했고 출간과 동시에 미국, 중국 등 14개국에 판권이 계약되었습니다. 이제 맥커널티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파괴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BBC 스프링워치, 데일리 미러 등 여러 기관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며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와 제인구달협회의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데요. 조류보호 활동으로 왕립조류협회에서 최연소로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소년이 자연을 통해 배우고 용기를 얻고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